분야가 환경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가 뭐 대안이겠다. 요거는 저희가 폐어망으로 업사이클링한 쓰레기 전용 가방이거든요.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주제예요. 지금은 15분 시대! 안녕하세요. 지금은 15분 시대 진행자 노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15분 시대 전도사 동아대 황기식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교수님, 용기 있으세요? 용기는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그릇 같은 거. 아, 그릇? 네. 아. 그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용기네 챌린지. 요즘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그릇이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용기네 챌린지 어디 가서요? 내가 가져온 그 용기로 받아가지고 오는 이런 게 바로 용기네 챌린지.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나의 행동이 안정화되어 있고 네. 이것이 15분 도시 내에서 파이널 최종 목표이거든요. 아, 파이널 최종 목표. 그러면서 용기네 챌린지는 그냥 모른 척 하신 거죠? 네. 진짜로 그 생활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 한 분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우리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지켜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 콘텐츠를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솔트 컴바인 대표 최순도라고 합니다. 오, 전기차네요. 그러네요, 전기차. 예, 저 파란 그 넘버. 전기차 요즘 많던데. 아, 많긴 하다. 너무 귀엽네요. 특히 이제 경유차가 이제 노후되기도 했고 다음 선택지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뭔가 제가 일을 하고 하는 분야가 환경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가 뭐 대안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선택하게 됐는데 충전을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 주유하고 경유차를 탔을 때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나름 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환경 관련하진 않지만 저도 전기차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가급적 저는 이제 뭐 사는 주변에서 모든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기는 해요. 큰 마트를 가면 눈에 띄게 보이긴 하는데 굳이 여기가 충전소라는 게 이렇게 인식될 만큼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옆에 진짜 만나보고 싶은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최순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전기차 충전할 데가 별로 없다 그러셨잖아요. 전기차, 네.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던 것, 뭐 주유소나 어떤 이런 충전소의 개념은 네. 어딜 가도 보이는 곳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굳이 찾아야 볼 수 있는 곳이고 네. 이런 의미에서 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어디서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주택에 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충전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리 급한데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탄소 중립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생활 속 탄소 감소. 이 부산시가 이 공영 주차장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 주차장에 급속 충전기를 뭐 150개 이상씩 계속 그 빨리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산에 진짜 15분 도시 정책이 정말 중요한 게 삼복도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원도심의 골목길 같은 것도 좁고 전봇대에다가 차를 갖다 붙이면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확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산형 15분 도시의 아이디어잖아요.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라서 그런지 창문도 그렇죠.
예, 손으로 직접 여시고 나무 무늬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설거지 비누도 있고요. 씻어서 쓰는 앱 맞아, 저거 꼭 필요해요.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최소한의 어떤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쓰레기를 좀 덜 배출하기 위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참여 개념에서 좀 더 일상생활에서 접점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보통 제로 웨이스트를 딱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스타터 키트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 아이템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대나무 칫솔입니다. 일반 칫솔들은 이제 칫솔 모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이런 자연물인 대나무를 활용해서 이렇게 칫솔을 만들게 되고, 머리 감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샴푸바고요.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해서 주방이나 욕실이나 대체용품으로 이제 세팅이 되게 되면 공간 자체도 되게 산뜻해지고 가벼워지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삶 자체도 좀 더 친환경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죽고 있고, 이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담배꽁초는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1위라는 사실, 이런 것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되게 수월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지속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뭔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매개에 대한 고민을 활동하면서 계속 어떤 그런 고민과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펭근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펭귄을 펭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펭근이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뿌리 근자를 써서 약간 근본 있다. 어머, 개념 네. 있다, 뭐 이런 의미의 펭근이라고 이제 이름 지었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네. 15분 도시의 그 최종 목표인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가려면은 네. 국가나 우리 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도심 속 공원을 계속 만든다거나, 그럼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한다거나, 분명히 또 시민들도 동참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의 생활 동선에서 탄소를 줄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 누군가가 분명히 이끌어 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대표님한테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디로? 자, 이, 네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쓰레기 주로 이동하실 거고요. 이 앞에 펭귄 모자 쓰신 분이 예, 이제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따라가시면서 차 조심하시고.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좀 확산시켜보자.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프로젝트랑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과 연결해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워크샵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면서 약간 항상 어떤 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였는데, 요거는 저희가 폐어망으로 업사이클링한 쓰레기 전용 가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거를 사실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 맨날 하던 말이 있었어요. 죽지는 못할 망정 버리지는 말자 이런 말을 항상 하셨었는데 이 영상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래도 한번 버리기 전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버릴 때 조금이라도 원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로 웨스트라고 하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주제예요. 이게 밀랍. 과수, 채수, 그 하수분 역할 하는 게 3분의 2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꿀벌의 역할이. 근데 지금 거의 2년째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있대요, 지금.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실제 시민들을 만나보면 아 정말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찾아보면 이런 연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의지만 가지고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도 꾸준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지켜봤지만 우리 최순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본인의 일상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소리 톤이 작아지셨어요. 네. 이걸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나 왜 몰랐었지? 이제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5분 도시하고도 2030이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네. 부산시 발표를 가만히 들어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7%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15분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네. 47%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시청자께서도 부산 시민들께서도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정책이구나 라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15분 도시. 좋댓구알. 아,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